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기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관 정부 최고의 관계자의 공식관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마음이 이때 나왔습니다. 환경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